개표 현장에서 일어난 아주 수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4.15 총선 때도 있었고요. 이 사진의 모습은 4.7 보궐선거 때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사람이 무슨 쌀봉투 같은 거를 지금 쌀포대 종이로 된 쌀포대자루 같은 걸 들고 들어가는데 아주 좀 의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개표 사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떤 그 물건을 임의로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이그 쌀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진으로는 남겨지지 않았지만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다른 개표장에서도 그런 제보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처음에 계안부에서 투표함을 열 다음에 이제 쏟아낸 다음에 그 안에 거기에 이제 투표용지들이 우르르 나오면 한장한장 모아가지고 다음 저기 분류기로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건 이제 영상은 화면 되겠지 TV에서 이제 영상을 참고해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영상 제가 이제 이 그냥 그 플레이가 되는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계안부에서 숫자를 파악을 하고 다시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계안부에서 바로 온 용지인데 정확하게 100장씩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후보 이거는 이제 4.7이니까 박영선 후보겠죠. 박영선 후보가 100장씩 정확하게 나오고 또 다른 표들이 나오고 100장이 나오고 또 다른 표들이 나오고 이런 증상이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증상이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이걸로 예. 미루어 봤을 때 100장 단위로 중간에 어떤 과정인지 몰라도 투표지 분류기가 거치기 그 이전에 100장 단위로 100장 단위 한 뭉치 혹은 두 뭉치 동별로 두 뭉치 혹은 세 뭉치 그러니까 200장 혹은 300장이 들어간다면 이그 전체에 사전투표 조작 그래프하고 똑같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전체 흐름들을 보고 이 부분, 지금 가장 좌측에 있는 1차 조작의 전반부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저기, 이제, 저기, 10페이지. 그래프가 많이 있는 건데, 요거 하나만 가볍게 좀 말씀하시죠. 넘어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미스테리한 증상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박사님도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한번 몇번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든 부분이 조작 범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죠. 21. 몇 퍼센트로 해가지고 약간의 오차를 두고 조작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표가 두개 있는데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조작을 구별로 본 겁니다. 구별로 봤는데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하고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많이 방송을 했죠. 그런데 아래의 표를 보면 이 지역을 4,000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면 단위로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동면 단위로 했더니 각 구별로 봤을 때 동별로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예, 이게 사전과 당일 차이가 어떤 지역은 작고 어떤 지역은 크고 이게 계속 삐뚤빼뚤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구별로 봤을 때 위에 그래프에서 구별로 봤을 때는 아, 이게 민주당을 사전에 많이 나와서 찍는 것이 어쨌든 뭐전 국민의 트렌드가 됐다. 원래 그냥 그런 성향이고 앞으로도 그냥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는 무조건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로 모어버리는 뭐 일부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렇지만 일부 우파 코스프레를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동 단위로 보면은 이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왜동 단위별로 볼때 맞지 않았느냐? 이때 이 부분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장 단위 조작을 해야 됩니다. 낮장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정확하게
통합당은 12.5% 높게, 그리고 민주당은 12.5% 낮게. 그래서 합쳤을 때 일정 아니 합쳤을 때는 25% 정도죠. 25% 정도의 민주당 표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동지역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넣으려면 동별로 어떻게 조작을 했냐? 어떤 동은 한 75표, 어떤 동은 113표, 어떤 동은 231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똑같게 만들어 버리면 투표 용지 개수가 낮장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일이 조작 세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서 이 통에다가 또 넣고 정확하게 또 세서 넣고 이렇게 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데, 만약에 한80몇 표다. 그럼 그냥 100장. 그리고 뭐120몇 표를 넣어야 되는 지역이다. 그냥 100장. 그리고 200뭐한90몇 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200장. 이런 식으로 100장 단위로 넣어버리게 되면 조작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100장 단위로 그냥 하나만 탁 넣어버리면 되고,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은 두 묶음이나 세 묶음을 탁 넣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작을 하면은 숨길 수 없는 흔적이 남습니다. 무슨 흔적이 남냐면, 동 단위로는 대략적으로 많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1,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한동 지역에서 투표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100장 단위로 넣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작을 정확하게 했다고 한다면 한 70장을 넣어야 되는데 100장을 넣었다. 혹은 130장을 넣었어야 되는데 100장을 넣었다. 그러면 이두 개의 동이 실질적으로는 60표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60표의 조작 차이가 나니까 동을 전체로 합한 구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동별로는 실질적으로 조작을 좀더큰 해야 차이. 되는 지역을, 조금 덜 해도 되는 지역을 같이 100으로 해놨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완벽하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나와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궁금함이 풀렸네요. 동 단위는 왜 삐뚤삐뚤하고 구 단위는 거의 이렇게 균일한 그런 차이를 보이는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로 1차 조작의 전반부인데, 요 그래프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요 부분을 말씀드려요. 가장 좌측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기 이제 아까 세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작의 전 단계, 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조작, 이렇게 이제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겁니다. 보면 첫 번째는 투표소, 사전투표소, 그 다음에 임시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비밀공장,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 여기에서 개표장에 일부 하는 조작하는 그 단계까지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딱딱히 잘라서 나눠지진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곳에서든지는 몰라도 동시에 가짜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게 선관위 서버상에는 똑같은 표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투표를 누구의 명의로 했느냐? 그거는 이때까지 투표를 안한 사람, 투표를 최근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투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관위가 다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지 않았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전산적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임시사무소에 전용선과 인터넷 회선을 묶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런 가짜표를 선관위의 통계상으로는 진짜 표지만,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은 가짜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진짜로 투표한 그 화살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밀공장에서 나온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합쳐지는 그 과정에서, 동인을 훼손하고 몰래 넣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투표장 안에서 과감하게 100장씩 뭉치를, 개표함, 아, 그, 저기, 그, 개함부, 개함부와, 투표지 분류기, 그 사이에, 그앞 단계에서, 100장짜리를 몇 개씩 넣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 있고 여러분, 그 이제,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말, 이쪽에 그 1차 조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것은,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것은 4.15 총선 당락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이 1차 조작이고 후가 2차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조슈아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권력을 훔치기로 기획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서 진짜 투표지가 만들어지는 동안 진짜 투표지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비밀 공장에서 가짜 투표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왜 가짜 투표지를 만듭니까? 4.15 총선은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별로 목표 득표율이라는 것을 갖고 그 목표 득표율에 맞는 가짜 위조 투표지, 위조 사전 투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공장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른 거 아니까 사전 투표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여기서 만든 다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 이틀에 사전 투표율이 끝났을 때, 사전 투표율이 끝났을 때 그냥 투표함을 뜯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그래서 봉인지가 훼손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량으로 투입한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쌀포대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100장 단위로 이제 이그 계함부나 이런 부분에다 투입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 부분이 소위 사전 투표일부터 당일 투표일까지 진행되는 당일 투표일이 되기 직전까지 진행되는 것이 바로 1차 조작의 전반부입니다.